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종에서 빵 준비했어요. 이거는 올리브 빵이랑 얘는 무화과 빵, 그리고 얘는 크랜베리 바게트예요. 오늘부터 2020년도에 먹어봐야 할 망고플레이트에서 뽑혀있는 90개의 빵집들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것들 순서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빵 먹방은 5월의 종에서 준비했고요. 얘네들은 5월의 종에서 탑3로 뽑힌대요. 그래서 엄청 기대돼요. 물론 얘는 많이 먹어봤어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무화과를. 그리고 크림치즈랑 같이 먹을 딸기도 준비했어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 올리브빵부터 먹어볼게요. 여기 올리브 페스토도 준비했어요. 이 빵은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올리브가 엄청 신선해서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올리브유까지 찍어 먹으니까 풍미가 엄청나요. 크랜베리 바게트에 크림치즈 묻혔어요. 크랜베리뿐만 아니라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그 크랜베리의 상큼한 맛이랑 이 바게트가 진짜 맛있어요. 크림치즈 없이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어볼게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올리브 오일의 그 풍미랑 고소함이랑 바게트의 원래 건강한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크림치즈 위에 딸기 얹어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보면은 크랜베리랑 호두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꾸덕한 크림치즈에 저렇게 상콤하고 달콤한 딸기가 들어가니까 진짜 이거 진짜 꼭 해먹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진짜 치트키에 치트키. 올리브 빵도 보면 진짜 올리브 안 아끼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3,500원인가 4,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신기한 게 얘가 오히려 더 목을 좀 메이게 하고 바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이 되게 촉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화과 호밀빵인데요. 말이 필요 없어요. 건조하고 맛없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고 이 무화과를 진짜 그냥 때려 박았어요. 아주 너무 많이 넣어줘요. 그 겉무화과 특유의 그 달짝지근한 맛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크림치즈 올려서 먹어볼게요. 진짜 5월의 동이 인기 있을 수 있는 이유밖에 없는 게 진짜 가격이 3,4천원대고 되게 건강한 빵을 쓰고 엄청 맛있어요. 근데 재료를 진짜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얘네 셋 다 와인이 생각나게 하는 맛이에요. 전 이렇게 크림치즈를 꾸덕하게 발라 먹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아마 바질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찍었네요. 여기 밑에 보면은 소금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라 간이 돼서 아, 너무 맛있어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 담백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 건강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5월의 종은 필수 방문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탑3잖아요.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좀 디저트용으로 먹기 좋은 것 같고 간식용으로 되게 먹기 좋고 크랜베리 바게트는 아침 출근용이나 점심에 커피 마실 때 진짜 강추해요. 크림치즈 필수. 올리브 빵은 와인 마실 때나 식사에 곁들여 먹기, 파스타 같은 데 먹을 때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딱딱해서 안 잘려요. 큰일 났네. 이거는 빵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빵칼이 없어서 그냥 통째로 먹을게요. 이 무화과 씨앗 터지는 소리 들리죠? 여기에도 보니까 호두가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유는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아시죠? 왜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드라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상큼하고 여기에 치즈랑 소세지 같은 거 잘라 전자레인지 데우면 피자가 진짜 피자 엄청 맛있는 이탈리아 피자 맛이 날 것 같아요. 좀 이건 바보 같긴 한데 원래 프랑스 가면은 바게트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크랜베리랑 호두를 진짜 아끼지 않았어요. 보면은 진짜 올리브가 아 진짜 와인 생각나요. 진짜 이 올리브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보면서 딱 바다 보면서 막 햇빛 딱 하면서 올리브유 딱 찍어서 올리브 식빵 딱 먹는 맛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 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얘는 칼이 없어서 못 잘라 먹어서 딸기는 먹어야지. 나머지는 제가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서 다 먹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